대학목재입니다. 우리 이 나무는 뉴질랜드 소나무입니다. 뉴질랜드 소나무인데도 우리가 이거는 업소용 들어갑니다. 업소용. 업소용 우리 회사는 이거 에폭시 작업 다 해서 에폭시 작업해서 가정용 같이 깔끔하게 가공합니다. 지금 보통 업소용 나무도 제일 나쁜 거 쓰지만은 톱밥을 떼어서 보통 많이 만들거든요. 우리는 에폭시예요. 이렇게 에폭시 다 채웁니다. 요즘에는 업소용도 제품이 좋고 물건 잘라야지 가게 이미지도 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에폭시 작업 다 해서 제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만든다.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는 업소용 가격이 안 맞아요.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대체 물건 오케이 잘 만들어야 되겠다. 업소용이나 가정용이나 똑같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듭니다. 이제 이거 조만간 7회 다 나옵니다. 대학목재였습니다. 우드슬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. 첫 번째가 건조, 두 번째가 가공,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.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, 바로 대학목재 우드슬립입니다.